드리겠습니다. 왜 떨어요? 추워서. 자꾸 마이크 들고 쫓아다니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 자주 여러분과 대화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28개월간 가량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오히려 어색하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 모양을 볼 수 있고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출두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에게 뜬금없이 던졌던 왜 이렇게 떠냐는 질문이 사실은 자신에게 던지는 독백이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나 언론인들의 수가 비슷한 것 같네요. 국민들은 정치권에 따르고 자, 언론 여러분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사진입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도 오셨으니까 이제 지역 간, 정치 세력 간, 세대 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